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첫 시간이네요. 자,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파트 행렬과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 주소에 들어가시면 교환과 실습실이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파트 1 전체 구성 이 다음과 같이 8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벡터에서 시작해서 선형 연립 방정식 그리고 행렬과 행렬식 그 다음에 이제 선형 대수학의 주요한 내용들인 1차 독립, 기저, 차원 그리고 선형 변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 고유값 또 아이겐 벡터, 고유 벡터 그 다음 매트릭스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행렬의 대각화, 그 다음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그 다음 쿼드러틱 폼, 2차 형식. 이 전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빅픽처로 이 전체 내용이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수학이 인공지능에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형대수학 개념의 구성, 빅픽처 여기에 대해서는 동영상 강의로 녹화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자세히 다시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벡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란 예를 들어 힘, 속도, 가속도 등 방향과 크기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물리량을 말합니다. 그런 물리량을 벡터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N개의 실수 순서조, 오더드 페어, 또 오더드 트리플 같은 그런 모양, N튜플인 이런 그 모양의 이 벡터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이 N개 실수의 순서조 X를 N차원 공간의 벡터로 표현합니다. 자, 이런 벡터 X의 노름, 크기 또는 매그니튜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벡터 X의 노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벡터 X의 성분들, 각각의 성분들의 제곱들을 더해서 스퀘어루트를 취해준 값을 우리가 벡터의 노름이라고 합니다. 크기와 같은 개념이죠. 이 두 벡터의 내적, dot product 또는 유클리디안 inner produc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X와 Y의 dot product 또는 유클리디안 inner product 이것은 두 벡터의 첫 번째 성분들끼리의 곱 더하기 두 번째 성분들의 곱을 더하고 또 쭉 같은 식으로 마지막에 마지막 성분의 곱을 더하는 이렇게 X1, Y1 더하기 따따따 XN, YN이 XY의 내적 그래서 표현은 X와 Y를 꺾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요 Y의 트랜스포즈의 X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1 by n 벡터와 n by 1 벡터가 곱해져서 1 by 1 스칼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다음에 벡터 공간. 벡터 공간은 중요한 개념인데 임의의 집합, 공집합이 아닌 임의의 벡터들의 집합에 두 개의 연산. 하나는 벡터 에디션 플러스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정의되어서 이 두 개의 기본 성질, 그 두 개의 기본 성질은 두 개 각각의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 크로즈 됐다는 성질과 여덟 개의 연산 성질, 여덟 개 연산 성질, 이게 덧셈에 대해서 가환이다,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역원이 존재한다,
또는 베타 에디션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한다 등등, 그 다음에 결합법칙 세 가지와 스칼라 배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한다는 등, 이거 8개 연산 성질, 그게 다 전체 10개 성질이죠. 여기서 선생님 만족하면 우리가 이 베타들의 집합 V가 두 개 연산과 함께 베타 스페이스를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즉 공집합이 아닌 그런 베타들의 집합이 두 개의 연산, 베타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10개의 성질을 만족하면 그 베타들의 집합이 이 두 개의 연산과 함께 베타 스페이스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타 공간의 예는 R2, R3, 또 RN, 또 CN, 복소수들의 집합이죠. 복소수들 조의 집합이죠. 또 행렬들의 집합 등등.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았던 대부분의 수학적 구조체가 바로 벡터 공간의 예입니다. R도 벡터 공간이고, R2도 벡터 공간이고, R3도 벡터 공간이고, RN도 벡터 공간이고, CN도 벡터 공간이고, 행렬들의 집합도 벡터 공간을 이루고, 또 연속 함수들의 집합도 벡터 공간을 이루고,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집합도 벡터 공간을 이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대부분의 수학적 구조체는 벡터 공간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공간.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할 그런 내용인데요. 공집합이 아닌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 W가 V의 부분 공간이라 함은, 부분 공간이라 함은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이 벡터 공간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벡터 공간 V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 W가 그 V의 두 개의 그 연산과 함께 스스로 벡터 공간을 이루면, 즉 부분 집합이 스스로 같은 연산 두 개에 대해와 함께 벡터 공간을 이루면 이 W는 벡터 공간 V의 서브스페이스 부분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non-empty 서브셋 W가 V의 서브스페이스 부분 공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2-step 부분 공간 테스트를 활용합니다. 즉 W가 V의 부분 공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10가지, 이게 벡터 스페이스인 걸 보여야 되는데, W가 V의 서브스페이스인 걸 보이려면 W가 스스로 그 두 개 연산과 함께 10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 W는 V의 서브셋이므로 8가지 그 성질은 다 만족합니다. 이미. 따라서 중요한 두 가지 성질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것은 W가 그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 클로즈드. 또 W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요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실제로 10가지 벡터 공간이 가져야 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따라서 스스로 벡터 스페이스가 돼서 V 안에 있는 벡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벡터 스페이스 V의 서브 스페이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은 첫 번째,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W가 닫혀 있다. 즉, W 안에서 두 개, 임의의 두 벡터를 골라서 그 둘을 더했을 때 W에 닫혀 있다. W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즉, W는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W 안에서 임의의 벡터를, U를 뽑아서 거기에 어떤 스칼라를 곱하더라도 그 스칼라 배한 것이 W 안에 닫혀 있다. W를 벗어나지 않는다. 즉, W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이 두 번째 조건. 이 두 개를 만족하면 그러면 W는 V의 부분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우리가 주어진 벡터들의 집합이
봉집합이 아닌 벡터들의 집합이 벡터 스페이스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10가지 조건을 다 확인하지 않고 그 W를 포함하는 큰 벡터 공간 V를 쉽게 찾아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확인하면 그 W가 스스로 벡터 스페이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주 중요한 그런 벡터 스페이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준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두 가지 조건만 확인하면 즉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W가 닫혀 있다.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W가 닫혀 있다. 요 두 가지 조건만 확인함으로써 벡터 스페이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이 투 스텝 서브스페이스 테스트를 수시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리니어 콤비네이션, 1차 결합. 벡터 스페이스 V의 부분 집합 U가 U1, U2, UK라는 그런 벡터들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라고 한다면 요 U의 A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나의 1차 결합이란 무엇이냐면 요 UI들의 1차 스칼라베드를 곱해준 것들을 더해준 즉 U1의 스칼라베 더하기 U2의 스칼라베 또 따따따 더하기 UK의 스칼라베 한 것을 다 이렇게 더한 것을 우리가 V라고 놓으면 요 V가 바로 요 UI들의 A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나의 1차 결합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V 안에 벡터들이 주어지면 그 벡터들로 1차 결합, 다양한 1차 결합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1차 결합들, 그 1차 결합들을 다 모아놓은 전체 집합을 우리가 요 U의 스팬이라고 합니다. 즉, 요 U가 V 안에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면, 요 U의 1차 결합 전체를 모은 집합을 U에 의해서 생성된 부분 공간, span of U, U의 span이라고 얘기합니다. U의 span. 그래서 표시하기를 U의 꺾기로 표현하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UI들의 1차 결합들, 요 A, 알파, I가 모든 실수가 되는 요 실수들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요 모든 요 리니어 콤비네이션들의 집합을 S라고 놓으면 요 S를 바로 U의 span, 또 U의 꺾기 이렇게 표시합니다. 즉, 요 U의 U 안에 있는 벡터들의 모든 1차 결합들의 전체 집합을 U의 span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1차 독립, 요 U, 벡터들, UI들의 집합 U에 대해서 만일 요 UI들의 임의의 1차 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0이라고 놓았을 때 우리가 풀어서 요 방정식을 풀어서 요 알파 아이들이 다 0인 걸 확인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U를 1차 독립인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 010, 001 같은 세 개의 벡터는 알파1 U1 플러스 알파2 U2 플러스 알파3 U3 이퀄 0이라고 놓으면 알파1 알파2 알파3가 0이어야만 되므로 아까 말씀드린 U1, U2, U3는 1차 독립인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개념은 N개 벡터에 대해서 또 확장이 되고 이 1차 독립이란 개념은 앞으로 그 벡터 공간의 차원, 그러니까 또 행렬의 랭크 등을 정의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1차 독립, Linear Independent. 다음, 1차 동속은 1차 독립의 반대 말로서 어떤 벡터들의 집합, U가 1차 독립 집합이 아니면 1차 종속, 리니어 디펜던트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U가 1차 종속이면 모두는 0은 아닌 스칼라 알파 i가 존재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1차 독립이면 this implies this인데 1차 독립이 아니라는 소리는 이것이 1차 결합이 0인데도 모든 알파 i는 0이 아닌 그런 알파 i들의 집합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이므로 이렇게 되게 하는 스칼라들 알파1, 알파2, 알파n 그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알파 i가 존재한다.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1차 독립의 부정, 니게이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문장의 부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1차 독립은 이러면 언제나 이래야 되는데 1차 종속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니까 이러면서도 다는 0이 아닌 그런 알파i가 하나는 존재한다. 바로 그것이 1차 종속의 정의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벡터 공간의 기저, 다음을 만족하는 b를 v의 기저라고 한다. 기저. 기저는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 b가 스스로 1차 독립 집합이면서 b의 스팬이 전체 벡터 공간 v하고 같아지면 우리는 이 b를 v의 베이시스, a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즉 1차 독립이면서 그 스팬이 전체 벡터 스페이스와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b를 벡터들의 집합 b, v의 부분 집합 b를 벡터 스페이스 v의 기저라고 합니다. 1차 독립이면서 스팬이 v 전체가 되는. 벡터 공간의 차원은 이제 이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1차 독립 또 스팬을 공부한 셈인데 1차 벡터 공간의 차원이란 V의 부분 집합 B가 벡터 스페이스 V의 기저일 때 V의 차원은 바로 이 기저의 카디널리티, 기저가 벡터들의 집합이니까 이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벡터 공간 V의 기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Rn 같은 경우에 E1, E2, 따따따 EN, 즉 1000000, 그다음 010000000, 그다음 마지막으로 EN 같으면 00000000, 그리고 마지막에 1인 EN. 그것들은 스스로 1차 독립이면서 거기에 1차 결합으로 Rn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다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이 아이들의 스팬이 V 전체하고 같아지게 되죠. Rn과 같아지게 되죠. 즉 1차 독립이면서 스팬 함으로 Rn은 그런 E1, E2, En이라는 벡터들을 기저로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고 그러면 Rn의 차원은 E1, E2, En 즉 N개의 벡터들 기저인 B의 벡터들의 개수인 N과 같아져서 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벡터 공간의 차원은 우리가 벡터 공간의 기저를 하나를 찾기만 하면 그 기저 안에 있는 벡터들의 개수 그것이 벡터 공간의 차원이 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벡터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 벡터 공간들 사이의 크기 또 포함 관계 이런 것들 벡터 공간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이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또 쉬운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행공간, 로우 스페이스. 우리가 행렬을 보면 그 행렬은 이렇게 그 행렬, n by n 행렬은 이렇게 m개의 이 로우 벡터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로우 벡터들, 이 로우 벡터들은 각각의 벡터니까 이 로우 벡터들의 1차 결합 전체 집합, 즉 로우 벡터들의 스팬, 우리는 그것을 로우 스페이스, 행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즉, 로우 스페이스 오브 A는 A의 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 N번째 로우, 또 요 로우 벡터들의 스팬이 바로 로우 스페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행 벡터들이 벡터니까 행 벡터들의 스팬, 즉 로우 스페이스 오브 A, 그것을 우리는 행 공간, 로우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또 같은 식으로 행렬 A는 이렇게 열 벡터들의 집합으로도 보여줄 수, 이해될 수 있는데 요 열 벡터들, 요 열 벡터들 A2D1, A2D2, A2DN 이렇게 열 벡터들의 스팬, 요 열 벡터들의 일체 모든 일체 결합의 집합, 요 스팬을 우리가 컬럼 오브 A라고 쓰고 컬럼 스페이스 오브 A로 부릅니다. 즉 열 공간 A의 열 공간은 A의 열 벡터들의 스팬을 의미하고 우리는 그것을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행렬 하나가 주어지면 그 행렬로부터 행벡터로부터는 행공간, 로우스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고 열벡터들로부터는 컬럼스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 행공간과 열공간의 차원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행공간의 차원, 행공간의 차원 또 열공간의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로우 스페이스가 있고 컬럼 스페이스, 이게 다 각각의 벡터 스페이스니까 이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기저를 찾을 수가 있고 그 기저를 찾으면 기저 안에 있는 벡터들의 개수를 셀 수 있죠. 그것이 그 벡터 스페이스의 차원이죠. 우리는 주어진 행렬의 행공간의 차원, 행공간의 차원을 그 행렬의 개수라고 합니다. 행공간이 있으면 행공간은 벡터 스페이스니까 그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기저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럼 기저의 카디널리티, 그것이 바로 행렬의 랭크,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랭크 오브 A는 A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식으로 주어진 행렬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항상 같습니다. 이게 언제나 같습니다.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 로우 스페이스의 기저를 구하면 그것의 그 기저 안에 있는 벡터들의 개수와 컬럼 스페이스의 이제 기저를 구해서 그 기저 들어있는 벡터들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언제나 똑같습니다. 예, 함수가 됩니다. 행렬의 로우 스페이스 또는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의 개수를 구하면 그것이 언제나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함수로 랭크라는 함수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행렬의 랭크라 함은 로우 스페이스 행렬 그 주어진 행렬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 또는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 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rank of A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이 주어지면 그 행렬의 랭크를 쉽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개념에 의하여 행렬이 주어지면 그 행렬의 로우들이 생성하는 벡터 공간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의 기저를 구할 수 있고 그 기저 안에 있는 벡터들의 개수를 셀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행렬에 의해 랭크가 되는 것입니다. 벡터 공간의 기저는 아래 내용을 만족합니다. 기저는 Maximal Linearly Independent Subset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저는 Minimal Spanning Subset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저는 1차 독립인 서브셋 중에서는 가장 큰 그런 서브셋이란 의미이고 또 기저는 스패닝 셋이 많이 있는데 전체 벡터 공간을 스팬하는 서브셋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런 서브셋이 바로 기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렬론에서 배우고 이 주소에 있는 넷마 3.9를 보시면 설명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히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벡터 공간의 기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 증명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이퍼플레인, 초평면, RN 안에 있는 논제로 벡터 A에 대해서 A의 퍼브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이걸 퍼브라고 부릅니다. 퍼브는 A와 내적이 제로인 인너 프로덕트죠. 인너 프로덕트 A하고 요 A 벡터하고 요 RN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 XI들하고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인너 프로덕트가 0인 그러니까 인너 프로덕트가 0이라는 것은 되게 올소고날하다는 소리죠. 수직, 직교 이런 의미인데 요 A와 수직인 A와 인너 프로덕트가 0인 벡터들의 집합을 A 퍼브라고 표시하고 이 A 퍼브를 RN 안에 있는 하이퍼 플레인 오브 A, A의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RN 안에 있는 요 A는 논제로 벡터이면 요게 디멘전이
1차원인 그런 서브스페이스가 되고 A 퍼브는 이게 미지수는 n개인데 식은 하나이므로 이게 n-1차원 부분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A 논제로 벡터 A에 대한 Rn 안의 하이퍼 플레인 A 퍼브의 디멘전은 n-1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노을스에서 실습해 보실 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제라든지 example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 정사형입니다. 이 정사형. 이 정사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시험에서도 본 적이 있듯이 이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 그림자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X의 A의 스팬 위로의 프로젝션, X의 A 위 A의 스팬 위로의 프로젝션을 P라고 하면 이것은 뭐냐면 A 위 X의 A 위로의 프로젝션이므로 그러면 A에다가 상수배한 셈이 되는데 A에 상수배해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상수배가 X하고 A의 인너 프로덕트 나누기 A의 노름의 스퀘어로 표시됩니다. 이 프로젝션은 P 벡터를 X의 스팬 오브 A 상으로의 정사형 또는 직교사형 또는 올소고날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게 부른 것입니다. 이 X에서 이 프로젝션을 뺀 걸 W라고 하는데 X에서 프로젝션을 빼준 X에서 X의 A의 스팬 위로의 프로젝션을 빼준 W를 X의 스팬 오브 A 상의 올소고날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P하고 W를 더하면 X가 되죠. 그 내용은 요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정사형 정리도 자세히 나오죠. R2에서의 정사형 즉 요 X가 A 위로의 프로젝션 요 P가 되죠. 그래서 P하고 W를 더하면 X가 되는 요 정사형 P는 A에다가 A하고 방향은 같고 크기만 다르니까 A의 상수배한 TA가 바로 요 P가 되겠죠. 요 T 값이 바로 X하고 A의 인너 프로덕트 나누기 A의 노름의 스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자세한 내용은 요 주소에서 보시면 되고 연습 문제도 다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파트 1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행렬의 고유각과 고유벡터 A가 N차의 정사각 행렬일 때 determinant of lambda i minus a equal 0을 만족하는 스칼라 람다를 A의 아이겐밸류 고유값이라고 하고 요 식을 요거 방정식을 풀면 A가 N차의 정사각 행렬이면 요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가질 수가 있죠. 요 스칼라 람다를 중근을 포함해서 N개의 스칼라 람다를 A의 고유값이라고 하고 그 람다에 대해서 그 각각의 람다에 대해서 AX equal lambda X를 만족하는 이건 연립방정식이니까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죠.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영한인 벡터 X를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A의 아이겐벡터 고유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렬이 주어지면 determinant of lambda i minus a equal 0을 풀어서 고유값을 구할 수 있고 그 각각의 고유값, 디스팅트한 고유값에 대해서 ax equal lambda x라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그것을 만족하는 0아닌 벡터를 구하면 그것들, 그 x가 바로 그 고유값 a, lambda에 대응하는 a의 고유벡터를 구하는 셈이 됩니다. 그 내용도 여기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갖춘 셈입니다. 그럼 이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가 행렬의 대각화,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입니다. 자, 대각화, 행렬의 대각화 어떤 의미인가? A가 어떤 대각선 행렬과 닮음 행렬일 때, 즉 적당한 가역 행렬 P가 존재하여 P inverse AP가 대각선 행렬일 때 우리는 그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고 합니다. Diagonalizable. P inverse AP equal D 되는 대각선 행렬 D가 되는 P가 존재하면 우리는 A를
다이오그날라이저블한 행렬,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고 하고, 이때 요 행렬 P를 A를 대각화하는 다이오그날라이징 하는 행렬이라고 합니다. 즉 행렬 A에 P가 존재해서 P 인버스 AP 하면 대각선 행렬 D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원래 행렬 A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기보다 이 대각선 행렬 D를 가지고 문제를 다 푼 후에 원래 문제 행렬 A에 대한 답으로 바꿔주면 되므로 모든 계산이 엄청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대각화 가능한 행렬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대각화 가능한 행렬을 찾아서 가능하면 대각선 행렬을 바꿔놓고 이 대각선 행렬로 모든 연산을 해서 원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특이값 분해라고 얘기하는데요. 싱귤라 밸류, 싱귤라 밸류를 보통 특이값, 싱귤라 특이값이라고 부릅니다. 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된 역행렬, 이것들이 다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최소 제곱해,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 이 모든 게 다 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행렬 A가 A equal U sigma V transpose로 분해될 수 있다. 그는 이론을 행렬의 특이값 분해, SBD라고 합니다. 이때 요 U하고 V는 직교 행렬이고 요 시그마는 대각선 행렬 또는 일반화된 대각선 행렬로 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행렬은 이렇게 분해될 수가 있습니다.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이렇게 분해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입니다. 그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은 우리가 본 강좌 파트원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코드까지 가르쳐줘서 여러분들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에는 모든 학생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줄 것입니다. 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이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도 구할 수 있고 한데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차원 축소입니다. 차원 축소, 디멘전 리덕션. 우리가 이제 실생활 문제를 다루다 보면 사이즈가 엄청 큰데 그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주요 성질 대부분을 보존하면서도 데이터, 그 행렬의 크기는 크게 줄여서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이 디멘전 리덕션인데 그 디멘전 리덕션을 바로 우리가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하여 그래서 넌 제로인 싱귤라 밸류들만 포함하는 작은 사이즈의 행렬 문제를 바꿔서 그래서 다루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 변수 추출도 바로 그 디멘전 리덕션에서 중요한 성질을 갖는 변수들은 계속 보존해서 그 논리를 전개시키고 그리고 의미가 작은 그런 변수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처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축 정리. 우리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2차 형식을 배우게 되는데 2차 형식을 기술할 때 어떤 2차 형식이든 적절한 변수 변화를 통해 혼합항이 없는 믹스드 텀이 없는 행렬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정리가 바로 Principal Axis Theorem입니다. 그것도 이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2차 형식에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고유값 분해, Eigen Decomposition. 이것은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주어진 행렬을 고유값 행렬과 고유벡터 행렬의 곱으로 분해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고유값들을 이용해서 고유값과 고유벡터들의 1차 결합 같은 모양으로 원래 행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의미로는 랭크한 매트릭스 리덕션이라고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유값 고유벡터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유값 분해를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PCA와 서포트 벡터 머신 만나봤네요. 자, 이것이 우리가 파트 4에서 배울 내용들로 앞에서 배운 내용들, 이 행렬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최대한 활용하게 돼야 실제 문제, 인공지능 문제 활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도 우린 줄여서 PCA라고 주로 부르는데 이 PCA는 데이터의 분산, 베리언스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서로 직교하는 새 기저를 찾아서 그 새로운 축을 찾아서 고차원 공간의 표본들을 선형 연관성이 없는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큰 사이즈의 문제를 훨씬 단순한 그런 작은 사이즈의 그런 문제로 바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또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을 학습하면 대개 이제 이 PCA가 필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싱귤라리티 컴포지션,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컴포지션 같은 그런 도구들이 필요하고 또 통계에 대한 그런 내용, 3장에서 배울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PCA는 파트 4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서포트 벡터 머신도 이제 위에가 뒤에서 우리가 배울 터미널러지인데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은 기계학습에 있어서 일반적인 작업인데 주어진 데이터 점들이 두 개의 클래스 안에 각각 속해 있다고 가정할 때 새로운 데이터 점이 두 클래스 중 어느 곳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SVM,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How do we divide? The space with decision boundaries 라는 문제입니다. 즉, SVM은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를 분류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하이퍼스페이스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이 우리가 앞으로 파트 1을 배울 그런 전체적인 내용의 개관이고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게 될 그런 용어들을 전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위의 주소에서 파트 1의 시작 부분을 학습했고 그리고 파트 1에서 배울 전체적인 내용들 벡터 공간, 부분 공간, 리니어 컴비네이션, 스팬, 리니어 인디펜던트, 리니어 디펜던트, 그 다음 베이시스, 다음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 또 행렬의 랭크, 그 다음에 프로젝션, 그 다음에 행렬의 대각화, 싱귤라리티 컴포지션, 그 다음에 PCA와 같은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Q&A에서 오늘 배운 또 매주 배우는 내용들을 요약하거나 또는 실제로 해보고 풀어보고 또 공유하거나 또는 풀어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을 하거나 또는 다른 학생이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수업 오기 전에 예습하고 그리고 예습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또는 질문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파트 1의 행렬과 빅데이터 파트에서 빅픽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